이제 3컵이 있어요. 이게 삼합의 관계거든요. 삼합의 관계니까 이게 정자 난자예요. 이게 생긴 거 보면 요건 아니죠. 그림이 요거 보면 꼬리가 달렸잖아요. 정자 낭자가 합해서 이렇게 섞어지는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아주 애정운에는 사이가 좋고 오래 가는데 그게 긍정적일 때는 그래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게 삼각관계로 바뀌는 수가 있어요. 사람을 놓고 저울질하는 관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볼 때 아 당신이 삼각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컵이 공중에 뚝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이 바란선은 맞는 대신에 컵이 안정적이지 않고 공중에 딱 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굉장히 평범해요. 좋게 표현하면 평하지만 좀 평범하다는 건 지루함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의 대명사는 좀 지루함을 표시해요. 그래서 음의 숫자이기 때문에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평범하고 이러니까 자기 색깔을 안 드러내지를 않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1, 3, 5, 7, 9에서 딱 색깔을 내야 되는데 이건 사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애정 표현을 할 때도 확실하게 표현을 안 한다고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는 그냥 지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오해가게 되면 이 컵이 이렇게 대칭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 쏟아지는 거죠. 그냥 아무리 몰라도 그림만 봐도 이제 우리가 오잖아요. 이거는 현재는 답답하고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재를 보면은 답답하고 실패하는 것 같으나 이것은 경험을 4, 5를 거쳐서 5가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답답하나 앞으로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욕심을 너무 내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애정 문제에서 얘기 오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하고 엎어버리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뭐 헤어지자 그만 끝내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그런 말조심을 굉장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덟 번째 카드인데 이 여덟 번째 카드를 보게 되면 목도 잘리고 다 잘리고 낙각고 이게 컵들이 전부 다 거미 가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생선의 뼈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카드는 그냥 실패라기 막연하게 실패라는 카드보다도 이것은 자기가 옛날에 많은 것을 가졌던 것을 다정이 병이라고 너무 정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다 보면은 역이용, 이렇게 악이용을 당해서 배신 당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냥 다 뺏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상대한테 너무나 믿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카드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변 카드가 좋았을 때는 새로운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내 것을 다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카드를 접하게 된 동기가 이것 때문에 동기를 갖게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딱 감정을 하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많은 것을 실패를 크게 실패를 하고 딱 나왔는데 그게 너무 적중한 거예요. 내 것을 있는 것 없는 것 없이 다 몽땅 내어주는 카드다. 그것이 정에 너무 헤퍼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너무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제가 이 카드에 이게 꽂혀서 제가 이 카드에 이제 인연을 맺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만 제가 확실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명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카드다. 왜냐하면은 참 이 운명을 논해주는 목적은 사람들한테 그 이 미래 예측학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줘야 되는 의미도 우리가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럴 경우에 되면 상실을 합니다. 모든 일에.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도 그래요. 모든 게 다 깨졌잖아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다시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런 의미의 부여를 안고 설명을 해줘야 그 사람들 용기를 내가지고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제가 이 카드 설명이 길었는데 이 카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킹이 있어요.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왕이라도. 그러니까 원래 여왕이나 왕들은 DNA가 왕족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잣집 자제고 지금 현재 내가 망했더라도 과거는 부자였단 말이야. 주변 카드가 안 좋을 때는 망한 왕손이야. 그래도 아무리 망해도 이 게을러 갖고 열심히 막 노력하고 돈 벌고 막 이런 쪽으로 관심이 없고 그냥 평화를 원해요. 그냥 용궁 속에서 그냥 해마고 와서 왔다 갔다 이렇게 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멘트를 줄 때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자체는 풍족하나 뭔가를 개발하고 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 이 카드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보면은 이거의 여왕. 자, 이 여왕을 보게 되면은 이 여왕이니까 능력은 있잖아요. 있는데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자기 속에 내면의 세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화의 특징으로 자기 속에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정화예요. 말은 잘해요. 근데 자기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직감력이나 영감력은 뛰어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폐쇄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존심, 자만심이 높은 거야, 이게. 잘나가지고.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이게 이제 자기만의 세계를 뒤다보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누가하고 아무하고는 안 어울리려고 그런 분 있잖아요? 사람 무시하고 이런 형 있잖아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케이스인데 이게 잘못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을 가냐면 우울증으로 가게 돼요. 자기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여왕이니까 누가 자기 세계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자기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많지 않고 이런 경우는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방에 갇혀가지고 안 나오기 좋아. 이게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불면증도 하고. 그래서 이 카드의 특징은 말은 잘 하면서도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네이버 컵은 이게 그림을 보게 되면 아주 젊은이고 이게 이 항아리가 돈의 창고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연인관계 무리일 때는 연하의 남자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나이는 많아도 정신연령이 애 같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제를 할 때 정신연령이 애기 같아 철이 덜 들었다도 볼 수 있는데 이 카드의 또 장점은 뭐냐 하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갖고 있잖아요. 돈 버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다. 현재 돈이 많다가 아니라 아 당신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월등해요. 이 카드는. 그리고 젊었잖아요. 젊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카드를 뜨면은요 기생오래백지 예쁘다 그래요. 약간 끼도 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카드를 보게 되면은 남자분들이 주로 남자가 이 카드를 떴잖아요. 그러면 여자 스폰서를 찾아요. 자기는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노동할 필요 없다. 돈 있는 사람 하나 알면 된다. 그럼 나이 들은 여자들이 이 젊은 친구한테 반해서 예, 다 갖다 주고 이런 사람 요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뜨는 사람은 다 그걸 딱 집어요. 그러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아 당신은 말이야 힘들게 돈 버는 방법을 안 됐으니까 당신은 내가 돈을 벌 때 있을 때는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는 카드예요. 주변 카드가 좋을 때는 건전하게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만 비정상적일 때는 내가 누구를 스폰서를 찾아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만 이 카드를 떴어요. 그러면 아주 깔끔한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막 돈 없어도 좋아. 남자가 맛있고 깔끔하고 세련되고 그러면 좋아. 철 없을 때는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이 카드가 뜨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해주면 그런 식으로 쫓아가니까 가급적인 그런 말을 삼가하고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돈을 잘 벌겠다 앞으로. 응? 잘 이렇게 인도해서 잘 해봐라 이렇게 하는 카드가 이 카드가 됩니다.